솔라기는 떨려? 떨려. 아니 어제 황준아에게 할 때도 막 그렇게 배가 찢어지듯 이야기할 때 지금 수치 때문에 그 여자를 우리 아기는 여자라도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자기 여자를 되게 아프게 공격하고 그런 아기가 있어요. 공격당해서 되게 서럽고 수치스럽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사랑 못 받아. 슬퍼하는 아기. 그래서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 아기. 왜냐하면 공격을 안 하고 딱 멈추면 걔가 수치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공격을 해줘야 안심이 돼. 내가 걔를 계속 공격해주고 너 똑바로 해.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막 이러면 희한하네. 걔가 좀 안심을 해. 인정받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내비두면 수치스러워. 누가 날 공격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너무 두렵고 그게 안정이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걔가 초토화가 됐어. 너무 공격당할까봐 두려우니까 대신에 자기가 자기를 공격한 거야. 막. 남을 할 순 없고 두려워서 공격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피투성이 완전히 벌레가 됐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거의 이렇게 어깨가 굽었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할머니 같아. 이렇게 그런 아기가 하나 있어요. 너무 힘든 아기. 근데 그 아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나 인정만 해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아, 나 진짜 인정만 해주면 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아, 너무 아파. 나 인정만 해주면 뭐든지 다 해줄 텐데. 난 다 해줄 수 있어. 난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아기가 엄청 강해요. 왜냐하면 하도 공격받아서 단련이 됐어. 수백 년, 천년 이상의 세월 동안 너무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공격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단련이 돼서 엄청 세요. 독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참 얌전하고 이렇게 참으면서 하는데 웬만한 공격에는 늘 돌을 맞았던 아기는 뭐 남들은 안 맞던 돌 맞으면 놀랬는데 이 아기는 웬만해도 끄떡 안 해. 힘들다고 하면서도 끄떡 안 하는 그 내공이 생긴 아기가 있어. 근데 그 아기의 특성이 뭐냐? 희생정신이 강해. 그것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공격하면서 막 희생하면서 한 세월이 커요. 우리 아기 김혜김씨지. 그래서 김혜김씨 같은 경우는 뭐 왕비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되게 참고 인내하고 그 공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왕비가 되고 가문이 번성하려면 멍청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똑똑해. 그래서 김혜김씨 여자들은 대부분 똑똑하다. 뭐 학벌과 상관도 없어. 지방과 상관없이 다 야무지고 똑똑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렇게 똑부러지고 합리적이야. 판단력이 되게 강해요. 똑똑한 여자야.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판단력도 강하고 그리고 인내심도 강하고 희생정신도 강하고 단 자기를 공격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수치당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 이야기는 왜 이미 능력을 너무 인정받았어. 왕비도 되고 밑에 사람 거느리면서 뭐 일도 딱 해서 일에 대한 능력은 인정받았는데 여자로는 살지를 못했어. 왜 그렇게 여자로 인정받고 싶은지 알겠다. 왜냐면 왕비는 여자가 아니에요. 투기하면 안 돼. 일반 여염집 사대부도 투기하면 쫓겨나 칠거지야. 근데 한나라의 국모가 오 핏줄을 왕통을 있는데 뭐 10명의 후궁이라도 거느리게 해줘야 되고 뭐 4명부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그런 것만 강조를 하지 한 여자의 삶 그러니까 남자한테 사랑받는 한 여자의 삶은 처절하게 짓밟히는 게 왕비예요. 그리고 옆에서 권력 다툼에 그래서 되게 목말라 남자의 사랑 사랑받고 싶어. 그냥 모든 걸 떠나서 여자로 사랑받고 싶고 되게 연약한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데 아픔이 있어. 연약하지 않아. 연약하고 싶은데
말이야. 너무 알고 있어 자기가. 연약할 수 없다. 너무 세. 그게 무슨 체력 이런 게 아니라 은근과 큰 키로 버텨오고 막 남자도 이겨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네. 그래서 이제 좀 어떠냐면 이런 아이들은 센 남자보다는 이렇게 좀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남자 연예인 중에서도 귀엽고 막 이런 아이들을 좋아해. 뭐 공유나 뭐 이런 아이들 좀 그 귀여운 기공자 같은 아이들, 부드러울 것 같은데. 아니면 완전히 아빠같이 그냥 편안하고 자상하고 막 이렇거나 부근하거나 그런 남자를 원해요. 근데 그 여자가 슬퍼하고 있어. 연약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독하고 이렇게 강하고 똑똑해서 사랑을 못 받는다고 슬퍼해. 진짜야. 그래서 자기 똑똑함을 쓰는 걸 두려워해요. 진짜 실제 똑똑한 게 50이라 100이라면 50밖에 못 쓰는 거지. 어,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거 남자들이 다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그게 있어. 그리고 슬퍼하고 있어. 사랑 못 받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자로 사랑 못 받는 거 승부를 일로 보자, 능력으로 보자. 그래서 계속 자기도 수치주면서 밀어붙여. 남자보다 더 잘해야 된다 막 계속 푸시하고 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죽을지경 다 있는 거. 그렇게 슬픈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수치만 안 주면 힘이 그렇게 안 들어. 수치를 안 주면 공격당할까봐 되게 두려워하는데, 아가야 공격 안 당해. 네가 수치 안 주면 안 힘들어. 아무도 널 수치스럽다고 하고 나 공격을 안 하는데 네가 하고 있잖아 무서워서. 하지마. 괜찮아. 그때 두려워하는 거 네가 이제까지 수치 당했기 때문에 네가 너를 수치 줬잖아. 그래서 또 당할까봐 두려운 거야. 이상한. 내가 나를 수치주고 내가 나한테 수치당해서 두려워하는데 수치 안 주고 딱 공격을 안 하고 멈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공격당? 내가 안 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 당할 거라고 믿고 있어. 그때 그 두려움이 가짜란다. 안 하면 돼 아가야. 응? 그리고 너는 엄청 순수하고 엄청 사랑이 강하고 아름다운 여자야. 남자를 그리고 받쳐줄 수가 있어. 남자를 왕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어. 똑똑하니까 어? 멍청한 남자가 와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할 때 너는 평강공주 할 수 있어. 바보 온달도 왕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엄청 남자를 받쳐주고 출세시키고 내조를 잘할 수 있는 여자란다.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고. 지금은 옛날 왕권 시대가 아니야. 사랑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 사랑 받아도 돼. 해달라고. 그래도 돼. 그러면 아주 예쁜 여자가 있는데 사랑스럽고 귀엽고. 근데 그 여자를 그렇게 해서는 소용없다고 하면서 네가 공격한 거야. 그래서 걔가 세진 거야. 자구책으로 아가. 응? 그래서 엄청 능력 있고 똑똑한 약간 중성적인 남자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도 여성성을 잃지는 않았어요. 지금 중성적인 약간 강인한 합리적인 지혜로운 여자가 있고 또 하나는 되게 소녀 같고 되게 사랑만 받고 싶고 막 그런 러블리한 여자가 하나 있어. 근데 막 그 여자를 공격해서 이걸 두 개 다 쓰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는 무서워서 이렇게 똑똑하면 남자들이 사랑 안 해줄까 봐 못 쓰고 있고, 그 러블리한 여자는 아예 수치주면서 너는 사랑을 못 받아, 너는 어차피 여성성이 없어 막 이러면서 무시하고 있어. 자기 여성성에 대한 수치가 너무 심해. 자기가 여성스럽고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하네. 그러면서 자기를 무시하고 수치주면. 그래서 슬퍼. 남이 그러는지 알아. 남들은 사실은 다 인정해. 김혜임씨 여자들이 그래. 남들은 다 인정해. 똑똑하고 야무지고 조신하고 합리적이니까 엄한 소리 안 하고 남자들이 사실은 같이 있을 때 편안해요. 왜냐면 너무 여성성이 강해서 자기만 사랑받겠다고 약한 여자 쓰는 여자들은 남자들을 힘들게 해. 왜냐하면 넌 남자지, 넌 우월하지, 그거 다 받아줘 하면서 막 징징거리고 애기 쓰고 막 이래. 힘들게 하는데 이 애기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야무지고 자기를 똑부러지게 하고 합리적이라 남자를 과도하게 뭘 요구한다든가 이해심도 되게 넓어. 굉장히 일을 해봤고 능력을 발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 그러면서도 또 배려하고 남존여비가 또 적절하게 있어주셔서 또 적절하게 받쳐줘요. 내조를 해줘. 그러니까 내조의 여왕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단 여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뺏는 남자를 만날 확률이 크지.
김희림 씨 여자들이. 그래갖고 자기 능력 갖고 막 성취하고 막 이래도 그거 다 뺏기고 공력까지 그 공덕까지 다 뺏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저지르냐? 그 러블리한 여자. 사랑만 받고 싶은 여자가 남자 보면 눈이 없어. 그래갖고 그런 여자 남자 만나서 속 썩고 그렇게 살 확률이 높고, 그리고 엄청 희생하면서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살 확률이 높지. 그 여자를 인정해주면 그 여자가 똑똑하니까. 약점은 그거야. 네 자신이 사랑 못 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아니라고 느껴. 그러니까 네 눈을 낮추고 그냥 너한테 뺏고 싶어서 잘해주는 남자한테도 쓸릴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여자를 인정을 해줘서 자신감을 갖잖아, 여자한테. 여자로서. 그러면 최고로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고 그 남자를 최고로 출세시킬 수도 있고, 네가 그 남자랑은 어떤 부분은 남존여비도 약간 써주지만 대등한 관계로 또 남존여비도 약간 써주고, 그게 사실은 여자 남자 간에 제일 행복한 거예요. 너무 심한 남존여비를 가진. 그래서 모든 걸 남자한테 의존하면 남자는 피곤해. 근데 살짝 약자와 강자 써주면서, 약자 해주면서 할 거 다 하거든. 받쳐주고 내조까지 해줄 수가 있는 곳이야. 되게 똑똑한 여자가 있어. 엄청. 근데 네가 그걸 알면서 그건 못 쓰고. 사랑스러운 여자는 자신이 없어. 그게 이제 김혜김 씨 여자들이 왕비가 되고 조선시대 때 출세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여자를 못 쓰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 왕비가 애교 떠는 거 봤어? 그래서 다 뺏긴 거야. 하궁한테. 어? 장녹수가 막 말을 타고 이래야 좋은데. 배야. 이런 무슨 재미딱지가 없어서 후궁한테 가는 거야. 그거 왜 그랬냐? 여성성을 쓰지를 못. 쓰면은 안 되거든. 투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버림받으니까. 되게 쓰고 싶은데 못 썼는데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써! 그럼 걔를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여자가 있어. 그래서 써라. 그 똑똑한 여자를 남자한테 안 지고 오히려 남자를 딱 받쳐주면서 인정해주면서 남자를 오히려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게 할 수 있는 똑똑한 여자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스러운 여자로 약간의 남존여비를 써서 남자를 한테 사랑도 받고 이렇게 살면 돼. 이 여자를 그냥 얼마나 공격했는지 두 가지 이유로 공격한 거야. 자, 그래서 영혼의 빛깔은 그 강한 여자는 왕비 같은 여자인데 엄청 똑똑한 여자예요. 딱딱 사립판단도 있고 남자들도 거느릴 수가 있어. 왕비는 남자들도 거느렸잖아. 그래서 그 여자의 빛깔은 권위가 있고 초록색하고 이 돌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약간 검정색과 이게 무슨 색이죠? 마호가니 색이 섞였지. 근데 초록색과 마호가니 색이 섞인 색깔. 이 대지를 의미하죠. 되게 현실적이야. 그렇게 현실적으로 능력을 발휘했던 아기들은 다 현실적이야. 그래서 뭘 이뤄요. 현실에서 능력이 하나도 없던 아기들은 맨날 왕을 싣지 못했던 아기들은 어떻게 하지? 잠자리에 누워서 왕을 공상하지요. 이러면 공중에 떠있는 아기들이야. 능력 없는 아기들은 꿈을 꿔요. 그래서 헛단 꿈을 꾸고 잘난 척만 하고 이러는데, 이야기는 핏줄 자체가 김혜경 씨는 했던, 해먹었던 아기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 초록색과 요요 마호가니 색도 굉장히 현실적인데 고상하고 고귀한 색깔이죠. 두 개 같이 있어. 지구를 의미하죠. 푸른 지구. 땅과 풀과 그 땅을. 그래서 그 지구의 생명력을 의미해요. 지구의, 대지의 엄마. 그리고 땅에서 나는 곡식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잖아. 되게 중요하죠. 그 색깔. 그 색깔. 고귀함과 세상. 지구를 의미하는 고고와 아주 아주 그 러블리한 여자는 되게 샤랄라예요. 그래서 요런 네모운 이렇게 약간 가벼운 불투명한 건 안 어울려. 이렇게 샤랄라한 요런 네모운 약간 투명한 가벼운 라이트한 완전 노란색도 아니에요. 요런 노란색. 핑크도 완전 핑크가 아니라 이렇게 좀 밝으면서 흰색이 많이 섞여요. 그리고 하늘색도 맞아요. 그것도 약간 이렇게 밝으면서 약간 투명한 가벼운 라이트한 그런 파스텔 계통 맞아요. 걔한테 되게 러블리. 그래서 차방차방하고 막 이런 옷도 잘 어울리고 크리스탈도 그런 게 잘 어울리고 색깔이 파스텔. 저는 아픈 마음이라고 해서 섹시 나올 줄 알았어요. 섹시한 여자. 아, 섹시는 좋군. 너무 아파. 아, 그건 아니고 섹시 남자한테 어필했다가 남자가 이럴 거예요. 넌 왜 그러냐. 넌 뭘 잘못
처먹거나 자기 색깔을 안 해야 돼요. 섹시 쪽으로는 본인은 왜 섹시를 원하느냐. 너무 오랫동안 그 왕비들이 왕한테 좀 섹시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왜 후궁한테 뺏겼잖아. 장녹수한테 뺏겨 장희빈한테 막 태연해서 막 이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면은 더 버림을 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승부를 순수하고 귀여운 쪽으로 승부를 하고 똑똑해서 이 우리 부인이 없으면 안 되겠다. 조강지처. 완전 조강지처. 조강지처가 좋은 거야. 조강지처 버린 남자친구 잘 되는 남자친구. 그러니까 조강지처의 파동과 함께 그 여자를 또 사랑받으려면 조강지처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랑이랑 그거를 써주면서 같이 좀 놀고 약자를 약간 써주고 하면 그게 사랑받는 여자예요. 섹시는 좀 별로. 어. 섹시하지. 그치만 그 섹시를 이렇게 써야지 빨갛게 해서 막 입술을 이렇게 빨갛게 하고 남자들 다 도망가고 너의 차이인 남자를 특히나 위험해. 그건 아니다. 그 꿈은 접고 뭐야. 자 지금까지 해놓은 엄마가 그 얘기한 영혼의 빛깔을 들으니까 어때요? 사실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해란님이 말해주니까 그냥 그 여자 자체를 인정만 그렇지. 남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 못 받는다고 계속 수치지고 똑똑한 것도 문제인 거야. 이래서 사랑 못 받는다고. 이거 들키면 사랑 못 받는다고. 잘난 척한다고 비난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또 수치지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두려워. 그거는 남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웠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하던 짓을 계속했거든. 천년 이상을 계속 날 수치줬어. 이걸 안 하면 이상하네. 뭐 공격이 안 들어오지 이러고 두려워. 그러니까 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괴롭다고 그래 계속. 멈추고 그 두려움이 가짜만 자꾸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헤라 엄마가 우리 애기를 제일 높게 평가하는 건 그 똑똑함이야. 남자보다 더 똑똑한 게 있어. 엄청 냉철하고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나머지 그걸 딱 써야 돼. 그래서 할 말, 그러니까 이런 아기들이 왜 왕비가 되냐. 왕이 잘못하면 그것까지 딱 얘기해주거든. 정확하게. 냉철하게.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해주고. 가끔 폭군인 왕은 정신 차리기 싫으니까 미친 짓을 한 거지. 정상적인 왕이면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지. 이렇게 똑똑하게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리더십에 연관이 있고 여자니까 더 리더십이 있는 거야. 모성애가 있는 여자니까. 남자처럼 무시하면서 쓰질 않아. 그걸 합리적으로 딱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여자를 써주면서 약간 약자 써주면서 얘기해주면 잘 먹혀요. 그 부분이 상당히 베스트. 해라 엄마한테. 그래서 온 거야. 옆에서 그 유비가 제갈공명한테 이렇게 조언 받듯이 얘가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는 그 유비는 제갈공명은 칼이 있진 않아요. 지혜가 있어서 얘기를 해주고 근데 우리 아기는 칼도 있어. 살기잖아. 자기를 공격했던 그 칼이 있잖아. 그걸 널 공격하는 데 쓰지 말고 알아들어? 에고를 처단하는 데 씁니다. 이 에고를 처단하고 상대 에고를 죽이고 그리고 해라 엄마를 위해서 그 칼을 써주면 영체를 위해서 써주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지. 엄청 리더십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여자 몸으로 태어났는데 남자 사람 좀 받아야 재미있지. 그치? 그거 받으려면 그 러블리한 여자를 쓰면 돼요. 요새 우리 아기가 잘 써. 옛날에는 좀 무뚝뚝하고 얘가 첫째라 나랑 비슷했어. 되게 비슷해 나. 근데 요새는 왜 커피도 타고 귀여운 일을 떨고 좀 하잖아 우리 베이킹. 그거 하면서 사랑받았는데 아까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남자친구한테도 애교 떨고 그렇게 사람 갖고 가면 돼. 안정적이지.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 그 여자를 네가 인정 안 해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과학이도 엄청 슬퍼하고 있어. 딴 사람이 아니라 네가 날 인정 안 해. 왜 네가 날 인정 안 해. 너 때문에 아프고 이러고 있어. 엄청 괜찮은 여잔데 그 여자가. 아니 아가 네가 인정해주면 어떠냐면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도 얼굴은 되게 이뻐졌어. 근데 더 이뻐질 거야. 우리 아기가 코가 이렇게 약간 중성적이잖아. 사자 코거든 이게. 중성을 의미하거든. 지혜, 남자, 강이나. 요게 조금 더 단아해질 거고 요 눈도 보면은 완전한 여자 눈이 아니에요. 얼굴 전체를 볼 때 완전 여자여자한 얼굴이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매력이 있어. 너무 여자여자한 얼굴은 재미가 없거든. 근데 이제 이 공부가 돼서 러블리를 좀 인정하면 여기 입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 아직도 살기가 있는데 이게 빠지면서
여기가 부드러워질 거야. 그리고 눈이 조금 더 커지면서 사랑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충성적인데 묘한 매력이 있는 여자 그렇게 될 거예요. 아주 사랑스럽지. 지금도 관상은 아주 좋아요. 큰 얼굴이야. 에너지가 센 얼굴이야. 근데 단순한 여자 얼굴은 매력이 없잖아요. 나는 옷도 그렇더라. 너무 여자스럽게만 입으면 약간 얼굴도 그래. 여자가 너무 여자여자한 얼굴보다는 약간의 그게 들어오는 게 딱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디 봅시다. 우리 아기들도 그래. 그게 다 있잖아. 남성성이 조금씩은 있고 그래줘야 돼. 오야 아주 마음에 든다. 해라 엄마는 네 얼굴이 감사합니다. 영혼의 빛깔도 아주 나한테 딱 필요해. 잘 써줘 해라 엄마한테. 알았지? 와 자 우리 솔로 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영혼의 빛깔이? 딱 완전히 김혜김 씨의 전문. 아주 김혜김 씨 비슷해요. 자기 공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김혜김 씨도 조금씩은 자라온 환경이나 엄마 아빠에 따라서 달라. 근데 이제 이 집안의 자라온 환경은 무조건 푸시하고 공격하는 거야. 자기를 잘하라고. 그거는 지금 솔라의 부친께서 너무나 잘 알겠죠. 일편단식 그거를 자기를 꾸준히 공격했던 평생. 그럼 남이 뭐라고 안 해.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얼른 드세요. 자 드시고 오늘의 영혼의 빛깔은 여기서 마칩니다.